문제가 용어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용어, 그죠? 1번, 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이 용어에 관한 얘기죠? 그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을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2번에 신규등록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그 새로이 동그라미 치고, 그 새로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신규등록이구나. 그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말하고, 그 지적확정 측량은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냥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자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다. 이게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중에 지번부여라든가 그런 얘기 나올 때 하여튼 그 세종시를 만들면서 이 세종시의 모든 필지에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5번이 답인데 왜 5번 출처변경 나오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유형이야. 이제 문제는 그래서 유형, 이제 그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뭘 고칠 건가. 그럼 만약에 이제 뭐예요? 만약에 문제를 타당하지 않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옳은 것을 고르라 하게 되면 그 하여튼 지번부여 지역 나오게 되면 뭐가 읍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봐두시면 돼요. 이제 문제에 뭐가 나올지는 이제 다 아르니까 이제 까먹지 않고 어디까지 10월 26일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지번에 대해서 이제 보자. 자, 그러면 여기 8페이지 뭐예요? 거기 2장 등록 나오죠? 등록 나오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2장 문제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그 등록사항 중에 지번 지문 얘기인데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오면 종합적인 문제라 그랬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9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조사 등록과 지적 제도 사업 나오는데 거기 지적 공정주의 나오죠?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그 모든 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모든 토지에 거기 국장에 나오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자 우리 시험 문제 뭐예요? 매년 한 문제나 두 문제씩 그 최소한 한 문제씩 뭐가 나오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아무데나 써놓고 나서 그게 틀린 거고 작년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지번을 뭐예요? 지번을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소관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이야. 항상 시험 문제 꼭 뭐예요? 꼭 우리 지적법의 주체가 세 명인데 그게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때 나와야지. 나올 때 이제 아무데나 뭐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시도이사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반지 축적 생각하고 아무데나 시도이사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따라 왜, 오늘따라 줄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냐?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데가 여섯 군데가 나오니까 여섯 군데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걸 뭐예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해보자. 자, 그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하여튼 분명히 그랬어요. 만약에 그 시험 볼 때까지 못 외우면 그 컨닝페이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그 시험장에 가져가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거기서 창피하게 컨닝해. 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공인, 이 나이에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라는데 창피하고. 그렇게 도덕이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런 이제 공인, 시험 보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고 이런 게 어디서 무조건 붙고 봐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창피하고 그래. 시험장 가서 컨닝하려면 창피해?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서 보면 대놓고 봐도 되는데. 나는 그냥 책 펴놓고 보라면 책 펴놓고 보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저 미리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게 그 컨닝 페이퍼를 그 나중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얇은 종이로 이 주변에 복사집 잘 알아두시고, 그 습자지를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걸리면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바로 먹어야 돼. 먹어갖고 생겨버려야지. 절대, 그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증거를.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 나오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모든 토지에 나온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어디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일단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 단어가 나오면, 왼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정 뭐라고? 지적 제도사 사업 있죠? 이 지적 제도사 사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적 제도사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일본 놈이 측량을 엉터리 해 나갔고 자, 임야도나 지적도 갖고 임야도 갖고 산에 올라가면
이마도 도면을 보면 분명히 왼쪽에, 왼쪽에 뭐예요? 도면에는 왼쪽에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너무 엉터리가 많더라는 점. 그래서 이런 실제하고 공부상의 불합치한 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다시 제조사 측량해서 측량을 한다. 측량해서 제조사 한다. 이게 국토부 장관이에요. 응용문제가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다음 중 뭐예요? 소유자 또는 의뢰인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측량을 의뢰하는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절대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하는 게 아니야. 누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뭐예요? 재정적인 뒷받침 돈이 많으면 빨리빨리 하고 돈이 없으면 쉬었다 하고 막 그러지. 소유자가 뭐예요?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제조사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죠. 그래서 이 지적 제조사는 무관이라고 절대 측량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전산 처리된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만약에 뭐예요? 바이러스 먹어서 몇십 대의 염려가 있으니까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적공부, 여기 책에 다 나와요. 이따 보면 다 나오니까 안 써도 돼. 괜히 써놓고 나중에 보면 여섯 군데를 다 써놨는데 어디다 써놓은지 몰라고 찾지 말고, 하여튼 이 책에 있다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 지적공부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전담, 지적, 이렇게 지적 뭐예요? 지적, 전담 관리기구, 전담 뭐예요? 관리기구 뭐예요? 기구를, 이 기구를 뭐예요? 설치 운영하는 사람.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아, 지적 뭐예요?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이 전산 자료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데, 그 전산 자료에서 뭐예요? 그게 전국 단위 있죠? 이 전국 단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가요. 국장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적부재 심사예요. 이거 맨 뒤에 나와요, 측량에. 적부 뭐라고? 재심사에 관한 얘기다. 적부재 심사.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지적공부 구축과 전단계를, 요거는 이제 지적공부 할 때 공부할 거예요, 지적공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요 두 가지가 나오고. 근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 측량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때그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외우셔야 돼. 어?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잘 안 되면 여기 보면, 지적공부 구축이니까 국장이야. 지적공부 구축 구국장. 기구국장. 자, 정국단위 정국국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씩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나오냐면, 시도지사가 눈에 띄어요. 시도지사가 눈에 띈다. 그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자, 대도지시장 나옵니다. 또는 뭐예요? 대도시, 시장이 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대도지사랑 자, 우리가 승인받는 게 반지축척이에요. 반지 뭐라고? 반지축척이다. 이 반지축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뭘 받는 것이다? 승인을 받는 게 승인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적의 시험을 볼 때 자, 우리 지역 시험을 볼 때 무슨 단어가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승인 단어가 나오죠? 그럼 절대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뿐이 없어요. 대도지사.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이렇게 내가 시험 보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나오면 그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하지 않아요. 승인을 안 해. 뭘 하지 않는다고 승인 안 한다. 이 지적법에서는 다른 공법에서는 승인할지 모르지만 어선 안 한다고 이 지적에서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건. 자, 그렇게 보시고 승인은 시도지사만 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딱 몇 군데다? 딱 세 군데예요. 그 세 군데가 뭐냐면 반출, 이 반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반출이야 반출. 자, 지적공부가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뭐예요? 자, 지적공부를 천재지변 있죠? 화재가 났다 그러면 밖으로 반출해야 되죠? 절차상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지가 뭐예요? 이게 지번 변경이야. 이게 뭐라고?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변경할 때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 필요해요. 그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자 이런 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는 게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일단 뭐예요? 일단 자 예컨대 신계등록시 자 신계등록시 뭐예요? 신계등록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장을 만들죠? 신계등록시 소유자를 자 소유권 등록은 누가 시도지사가 아 시도지사가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신규 등록 시 처음으로 대장을 만들 때는 소유권의 등록 시에는 소유권을 등록할 때는 그 시도지사가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나오죠? 근데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띄었어요? 이거 시도지사 띄었죠? 그 시도지사 눈에 띄면 앞에 뭘 보라는 얘기니까 앞에 반출인지 지번 변경인지 축적병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시도지사 앞에 이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런 단어가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면 그 시도지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 지금 시도지사 아니면 누구예요? 그냥 소관청이야.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아무 때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고 아무 때나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도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나왔냐면. 자, 뭐가 문제가 나왔냐면, 지적공부가 불에 타서 이 지적공부를 뭐예요? 지적공부를 다시 뭐 하는 거 이거? 복구 시에 절차상, 자, 절차상,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시도에 승인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앞에가 이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반출이나 지번 변경이나 뭐예요? 축적 변경이 아니다. 그럼 이 자체 문장은 뭐라고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 그래. 이 문제가 많게는 두 문제에 꼭 뭐예요?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걸 암기를 해둬야 돼. 어? 그래야지만 이건 뭐예요? 하여튼 무조건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반출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려면, 그냥 만약에, 시험문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적 뭐라고 소관청이 자기 관내에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토지 이동 현재 상황을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뭐예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 계획 수립 시 뭐예요? 절차상,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게 지문이. 그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도지사가 보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반출이에요?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이게 축적 변경 아니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건, 저게 아니라면 이거 무조건 뭐라고 이거? 틀린 말이 되니까. 이게 계속 시험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와.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 이런 거는 외워야지 만약에 뭐예요? 이런 게 나와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게요. 뭘 외우자고? 반지 축적 외우자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보다는 덜 하는데, 뭐냐면, 3학도 이상이에요. 3학도 뭐예요? 3학도 이상은 이건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받는 거. 3학도 이상은 검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적삼각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 지적 뭐라고? 삼각측량을 하거나, 아니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뭐예요? 지적 뭐라고? 확정측량을 하거나, 아니 뭐야? 자, 하거나 이렇게 이런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자, 우리가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이죠. 이렇게 세종시처럼 면적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 이거 세종시는 이때는 뭐야? 이때는 자 누구한테 이 도가 뭐예요? 이거 도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도니까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검사 받더라도 누구한테 검사 받으라는 얘기니까 자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으라 그런 얘기 지금. 그 요거는 그럼 만약에 시험이 들 나오니까. 요거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요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요거라도 꼭 뭐라도 꼭 암기하자고 반지 축적. 그러면 자 일단 손에 반지를 꼈으니까 손 한번 올려보세요. 왼손 반지 낀 사람 없어? 하나 끼고 다녀 그냥. 아니 본인이 피부 트러블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지 하나 끼고 두 번째 막내 2 그 반지 저번에 보니까 되게 많이 꼈던데. 그래,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외우라는 게 이거, 그거 볼 때마다. 딴 데 외우지 말고 그거 볼 때마다 반지 축적 외우라고,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하여튼, 아닌 사람은 꼭 뭐예요? 암기 노트 있죠? 암기 노트 있죠? 거기다가 그 페이지 앞에다가 아예 그림을 그려, 이렇게. 반지 하나 이렇게 그려놔. 그려놓고 볼 때마다 뭐라고? 반지 축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건전지 하나 그려놔, 건전지. 건전지 한다 그려놓고 볼 때마다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거 외우라니까요. 그 다음에 도장 하나 그려, 도장, 이 목도장 하나 그려놓고 볼 때마다 뭐라고? 자, 소지공사대장은 공대나. 이게 세 문제. 아, 이거 세 문제 맞으려고 이거, 아니, 억지로 맞기도 힘드는데 그거 그려놓고 그거 볼 때마다 외우라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오늘 공시법 공부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공시법을 보려고 책을 폈어. 근데, 책을 폈는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니까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럴 테니까. 왜냐면 민법 봐야지, 학교론 봐야지, 이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학원에 올 때 와갖고 여기서라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 꼭 이거 세 가지, 이 세 개, 이거 세 개 꼭 그, 그려놓고, 아니, 그리기 싶은 사람은 문방구 가면 이거 스티커 있대, 이거 스티커. 스티커에서 이거 그 반지하고 이거 그림 스티커 있대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노트 보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년에 나를 또 보려고. 저거 안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림 그려놓고 꼭 외우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소관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다 소관청이다. 자, 이해하셨죠?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입 증지라든가 수입 인지를 낼 때 국가가 뭐라고 전자결제 전자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낼 때요. ARS 전해서 내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전자 앞에 전자결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에 대해서 자, 수수료에 대해서 뭐예요? 자, 전자결제인가 전자화폐 있죠?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답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건 뭐, 그런 건 나왔다 해서 그거 모든 토지에 그거 외우지 말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건. 자, 소관청이 수입 증계하면 시도지사나 소관청 다 나오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고. 요거는 좀 보시고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왼쪽에 누가 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제 꼭 봐두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 나오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있죠? 토지동이 있을 때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자, 뭐예요?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면적이 바뀌고 경계를 새로 정하고 그러죠? 자, 9페이지입니다. 그 토지동이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 있죠? 소유자, 세 번째 이제 신청을 받아, 동그라미 신청.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을 받죠?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 시험 보다가 만약에 뭐예요?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신청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다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받아요.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이 받는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잘 모르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의 신청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신청은 축척 변경 뭐예요? 축척 변경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신청 어디 한다고? 축척 변경 위원회 한다 쓰였죠? 근데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거? 신청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럼 방금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소관청 한다 그랬죠?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청이란 단어 나오면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 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해놓으면 그 읽는 순간 뭐예요? 대부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 머리가 그렇다니까. 우리 머리는 착한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착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무조건 써놓으면 써놓은 대로 맞다고 생각하지 틀린다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 돼. 무조건 신청 나오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니까, 소관청이. 그래서 이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이동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럼 토지이동이 생기면 토지등이 언제 생기는데, 아,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뭐예요. 신규등록하거나 이렇게 이동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읽지 말고 뭘 읽어라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수의자가. 그 신청하면 누가 받는다, 신청을? 소관청이 받는다는 게 소관청이.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이 받는다는 게 소관청이.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직권등록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뭐가 없으면 그 신청이 없으면 직권등록 세 번째,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그 신청이 없으면 단어 나오죠?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신청이 뭐라고? 신청이 뭐예요? 신청이 없으면, 없다면, 없으면 나온다. 신청이 없으면. 아, 없으면 뭐라고? 아,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아, 말 되죠? 왜? 아, 당연히 뭐예요? 논에다가 집겨놓고 나서 세금을 답으로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신청을 안 하면 뭐예요? 답으로 세금을 내면 안 되니까.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조사해서 대로 고쳐놓고 세금을 대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동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하고? 신청하고. 신청을 누가 받고? 소관청.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거? 직권이다. 직권. 그래서 그 많은 줄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언제 시험장에 가서 그걸 다 읽어. 빨리빨리 핵심 단어가 뭔지 용어가 뭔지 그걸 잘 보라니까요. 토지동, 신청, 소관청. 신청 안 하면 뭐라고? 직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신청하게 되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토지동신청 소관청이다. 기억하지 않죠? 시도이사 나면 틀린다니까, 시도이사. 시도이사 나면 뭐라고? 반지 축초. 꼭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지적제도사. 그래서 1번은 별표합니다, 거기. 1번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오죠? 그건 별표 드시고 보자. 별표 드시고. 별표 갖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제도사 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제조사 사업은 누가 하는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고 제목하고 뭐예요? 누가 하는지 주체만 기억합니다. 참고로 거기 두 번째 점에 이 법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뭐예요? 등록사항을 뭐라고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뭐예요?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뭐예요? 전산화 시켜갖고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써있죠. 그래서 목적은 뭐하고 같다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 개념 나오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자, 넘기세요. 그 10페이지 보시면 필지의 성립 조건 한번 참고로 보냈어요. 왜? 자, 이 성립 조건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예요? 합병의 제한상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뭐예요? 바다를 매립했으면 그냥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를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서 이 세금을 걷는 그 순간부터는 이 땅은 뭐라고? 이 땅은 뭐예요? 필지라고 하는 법에 의한 뭐예요? 등록단위, 하나의 토지의 등록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청은 뭐예요? 토지의 개수를 쓸 때 1토지, 2토지 안 씁니다. 뭐라 하신다고? 1필지, 2필지 이게요. 왜? 뭘 걷는 거니까? 세금 걷는 거니까 뭐예요? 아주 규정한 자식이다. 그래서 토지의 최소의 등록단위가 뭐예요? 등록단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 필지라고 한다. 등록단위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자연발생지역의 인유로 맞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인유로 맞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러면 1필지 성립요건. 이렇게 뭐라고? 1필지 성립요건 외울 거 없다 그랬어요. 개념만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 뭐라고? 지목. 지목 뭐예요? 축소. 지연 뭐라고? 등기하라.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지번 보유지기 같고, 지목이 같고, 축척이 같고 뭐예요? 소유자가 같고,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이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일단 어차피 A라고 하는 토지하고 이렇게 A라고 하는 토지하고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죠. A 토지와 B 토지 두 개를 뭐 해버리면 합해버리면 이게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동 다음 주에 토지동을 할 때 토지동의 합병의 제한상을 공부할 때 자 뭐가 다르면 지번 보유지기 다른 건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합병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있죠? 증천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세종시 증천동 있지. 있듯이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으면 옆에 뭐라고 이거? 옆에 예컨대 만약에 월펄이라고 하는 마을 있죠? 그 이렇게 땅을 합병 못 한다는 게 왜? 하나의 땅은 서로 뭐가 달리면 안 돼, 이거. 지번 보유지기 다르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다르면 우리 눈에는 뭐예요? 같을지 모르지만 축척이 다르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뭐예요? 내가 앉아있는 요만은 요 교실만한 땅이 있다라고 보자니, 땅이 있다. 그럼 만약에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만약에 20m고, 세로가 뭐라고 30m다, 아니, 30m. 내가 요만한 땅이 있을 때, 만약에 뭐예요? 도면에는 지적처리 사무규정에 항상 뭐예요? 법에 정해놓길 지적도는 가로가 40cm고, 세로가 몇 센치로 30cm로 뭐예요. 이렇게 도면을 작성한다고 법에 정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이 축척을 얼마로 한다면 축척을 1000분의 1만큼 줄인다면 20m는 뭐예요? 2000cm니까 2000cm죠? 공 3개를 지으면 당연히 얼마 아이고 여기에 2cm로 온다 2cm로 그럼 30m는 뭐예요? 3000cm니까 자 만약에 3개 지으면 여기는 얼마 이거 3cm로 온다 요만한 크기로 등록한다는 게요. 자,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축척을 얼마로 바꾸면, 축척을 만약에 뭐예요? 자, 대축척으로 500분의 1로 뭐예요? 500분의 1로 만약에 바꾼다, 아니, 500분의 1로. 그럼 당연히 공 두 개 지으니까 5, 4, 20이죠? 5, 6, 30이죠? 당연히 몇 센치로, 이렇게 뭐예요? 4cm하고 뭐예요? 몇 센치로? 6cm로 바꾼다. 그럼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뭐예요? 사실적으로 볼 때는 토지가 뭐라고 A라고 하는 토지가 뭐예요? B라는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토지는 도면상의 축척이 얼마고 1000분의 1이고 이건 500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도면으로 가게 되면 크기가 안 맞아. 왜? 도면에 가면 뭐예요? A 토지는 10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요만하고 B 토지는 요만하죠? 그러니까 합병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이거. 그릴 수가 없다니까 도면상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실적으로 뭐예요? 같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면 도면상에는 뭐예요? 그림을 못 그려 크기가 틀리니까 그게 절대 뭐가 다르면 축척이 다르면 뭘 못한다는 게니까 어? 당연히 뭐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뭐예요? 다 이해하고 자 이해하고 그러면 사실 한 10년 하면 안 해워도 돼 왜? 다 이해가 되는데 뭐로 외우겠어 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짧은 10개월 동안에 하려니까 그냥 외워야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면 안 된다고 축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렇게 외워야지 할 수 없이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자 축척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뭐예요?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합병의 제한 사항 때문에 이걸 이해하라는 게 그거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유권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집안이 하나의 땅은 뭐예요? 중간에 하천이 흘러가나 도로가 있거나 이 집안이 단절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죠? 기등기는 기등기 이게 기등기고 이게 미등기야 합병하게 되면 반만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돼 있다는 게 반만 그럼 부동산 안에 등기부는 하나여야 되는데 자 이 하나의 부동산에 반만 등기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예요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자 있죠 예, 소유권은 동일해요 소유권은 동일한데 우리가 합병 제한 사항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A라고 하는 땅하고 자 이렇게 B라는 땅하고 뭐예요 소유권자 여기도 A 땅도 갑과 을이에요 B 땅도 갑과 을이다 있죠 근데 지분이 틀려 자 갑이 몇 분의 몇 4분의 3 우리 4분의 1 갑이 3분의 1 우리 3분의 2예요 그죠 서로 뭐가 틀린다는 얘기니까 서로 지분이 다르면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땅을 합병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공부하려고 이거 이해만 해주자 이해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10페이지에 그 양입지가 나오는데 양입지가 이제 10년에 한 번씩 나와 10회 때 나오고 뭐 20회 때 나오고 올해가 몇 회야 이거 30회죠 혹시나 하는 마음인데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가능성은 많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고 가자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해만 하자 이게 양입지가 도대체 뭔지 에? 자 괜히 뭐예요 괜히 거기 쓰지 마세요 괜히 또 어떤 사람 보니까 10주년 기념 그래서 거기다 쓰지 말고 그냥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자 그래서 양입지라고 하는 건 함으로 표현하면 양양자 양쪽으로 큰 곳에 양 우리가 양입자 양양자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뭐라고 이거 종된 토지야 그럼 이제 한마디로 뭐 일필지라는 게 들어갔다는 건 이제 하나로 합했다는 얘기죠 일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 주된 토지에 주된 용도에 뭐예요 주된 용도에 포함하는 뭐라고 종된 용도요 종된 용도 토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목장용지를 운영을 해요 목장용지 그죠 목장용지 요 주변에도 목장들 많죠 여기 세종시 벗어난 목장들도 있잖아요 목장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아 목장도 있을 거야 아마 아, 목장 운영하는 사람 힘들어 왜냐면 봄되고 이렇게 저기 되면 그 어디에서 겨운에 뭐예요 겨운에 그 음식을 못 먹은 멧돼지나 이런 늑대 같은 게 있죠 걔네들이 여기 닭 잡으러 먹으러 뭐 이런 데 내려오잖아 목장에 그래서 목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 봄만 되면 어디 가서 그 서울 쪽에 에버랜드나 그런 이제 용인 그죠 에버랜드나 그 서울랜드 있죠 거기 가서 호랑이 덩을 뭐예요 그 트럭으로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뿌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산에서 늑대나 멧돼지가 오다가 여기 무슨 냄새가 나 이거 호랑이 덩 냄새가 나죠 그냥 간댑니다 쉽지 않아 그 목장하는 것도 그러면 이 목장에 이 큰 토지가 목장용지야 거기다 짐승을 사료를 주기 위해서 여기도 도로 깔았죠 도로 깔았어 그 다음에 여기 국어 있죠 국어 왜 배설물 같은 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땅에는 대장상 지목은 하나만 써야 되겠죠 근데 지목이 지금 세 개죠 목장하고 뭐예요 도로하고 국어 세 개죠 그러니 종된 이 도로하고 국어는 어디에 묻어가서 목장 쪽으로 묻어가서 지목은 몇 개만 쓰자는 게 하나만 쓰자 일필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 나왔던 게 또 이제 뭐냐 하게 되면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런 개념이에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종교용지예요 법주사라고 하는 이 종교용지예요 여기 뭐예요 쌍사사석등이라는 사적지가 있어 이 사적지는 그냥 지목이 사적지가 아니라 어디에 묻어가라는 얘기니까 종교용지에 묻어가라 어디 안에 있으니까 지금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게 지금 만약에 뭐예요? 여기 이게 바다야. 이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모래 땅 있죠? 이 모래 땅은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이건 임야야. 근데 이 땅이 뭐예요?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은 토지죠. 하천가 있는 모래 땅은 어디에 묻어가서 하천으로 묻어가라니까요. 자, 이렇게 주된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국어, 주된 토지에 둘러싸 있거나 이 접해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하고, 종된 용지가 주된 용지로 들어간 걸 우리가 뭐라 하자니까, 이거 양입지라고 표현하고, 양입지란 말은 매필지를 의미한다니까, 일필지를 의미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뭐냐면, 자, 이걸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양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필지라는 얘기죠? 각기 다른 토지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뭐로 시작돼요? 종된. 다 뭐라고? 종된. 다 뭐라고 이거? 종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종된, 종된, 종된. 그 종된 토지가 지목이 됩니다. 돼요. 그 만약에, 이 토지가 지목이 뭐예요? 이 토지가, 자, 이 토지가 지목이 전입니다. 아, 답이에요. 답. 논이다, 논.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조금 윤기를 해갖고, 요걸 전으로 쓰고 있어요, 전으로. 그죠? 그럼 이게 답이고, 전으로 쓰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전은 어디에 묻어가자는 얘기니까. 답으로 묻어가서, 이 땅 자체는 지목이 몇, 자, 몇 개다. 하나에게 양입지라 했죠? 근데 제안하는 것은 대라고 하게 되면, 여기 답에다가 여기다 집을 줘서 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대는 묻어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왜? 그러시면 이걸 만약에 묻어간다 그러면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뭐예요? 농촌에서는 다 뭐라고, 아, 전대비다 집 짓고 살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건 따로 뭐로 하자는 게니까 따로 이필지를 봐서 이건 대로 세금 받고 이건 뭐로 받아야 되고, 자, 답으로 받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종된 토지, 종된 용도 뭐예요? 종된 용도 면적에, 자, 면적이 무슨 면적에 주된, 주된 용도 뭐예요? 면적의 몇 프로? 면적의 뭐예요? 10%를 초과해, 10%. 몇 프로 초과한다고? 10%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답인데, 좀 땅이 좀 윤기가 돼서 이걸 전으로 쓰고 있어요. 답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자, 이 전의 면적이 뭐예요? 딱 100이야. 그럼 1000에 100이면 딱 10%죠? 그 10%는 그건 양입지야. 근데 101이야. 101이 뭐라고? 10% 초과한 거죠? 초과하면 뭐예요, 이거? 그건 다른 토지야. 별지야, 별지. 초과하면, 10% 초과하면, 땅이 크니까, 그건 이필지를 보겠다니까. 그 다음에, 종된 면적이, 자, 얼마? 330을 초과해, 330. 자, 뭐 한다, 330 초과해. 이게 330, 100평이야, 100평. 100평이면 규모가 100평이면 큰 거죠? 초과하면 331이겠죠? 1이면 뭐라고, 다른 토지를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예요? 330 초과, 10% 초과, 이게 되니까, 네, 3, 4만 10대, 이렇게, 3, 4만 뭐예요? 3, 4만 10대 초과. 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3, 4만 10대 초과. 다시, 3, 4만 10대 초과. 그래요. 3, 4만, 330 초과. 10% 초과. 지목이 보일 때는? 대일 때는 뭐예요? 그건 다른 토지로 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례 형식으로 혹시 안 나가겠지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다음 중 3, 4만 10대 초과. 다음 중 뭐예요? 양입지로 보지 않는 거. 양입지인 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뭐가 보이면 330.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혹시라도 이 3000 뭐예요? 3000 제곱미터 있죠? 제곱미터. 예, 과수원에. 자, 430제곱미터 뭐예요? 유지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볼 거 없어요. 이게 얼마니까, 이거. 430은 일단 얼마를 초과하는 거, 이거. 330을 초과하죠? 그건 앞에 볼 거 없다니까. 무조건 죽어보지 않으면,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예요? 그건 대고. 다른 토지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320 나오면, 딱 330 나오면, 이거 이때는 앞에 봐야지. 이게 이제 뭐예요? 얼마 안 되니까. 331이 안 되니까, 이건 초과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거는 430은 330이 넘어가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볼 거 없다고. 그냥 이것만 보면, 앞에 보지도 말고, 이것만 보면 무조건 이거 보고. 근데 이게 적으면 이제 앞에, 이건 이제 앞에까지 보는 건 뭐가 나왔을 때? 이제 330 있죠? 요정, 이게 요거보다 작을 때는 앞에를 보라니까, 이게. 이제 10%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 거지. 눈도 굉장히 밝아. 그러니까 일단 뭐 보고 앞에를 안 보는 거는 뭐라고? 대 나오면 앞에 면적 볼 것도 없다니까. 대는
그다음에 뭐가 나오면 330이 넘으면 앞에 볼 거 없다. 이제 330이 안 되면 앞에 보라고. 어? 처음부터 앞에 볼 거 없다니까요. 어? 네. 그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 어? 그래서 뭐만 기억하자고 3,40대 이제 그거만 보자. 그다음에 자 거기 이제 뭐예요? 등록사항 중에 집번 나오죠? 어 그래요. 땅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그래서 집원의 구성은 자 집원의 구성은 우리는 뭐예요?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자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집원의 뭐예요? 집원 구성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있다고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본번. 그래서 이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립적인 번호 붙이는 게 이게 본번이에요. 근데 독립적인 번호로 자 집원 구성이 안 되니까 이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왜? 우리가 여기 뭐예요? 우리가 증천동인데 이 증천동에 숲별지 토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번호 부여했죠? 근데 5라고 하는 토지를 입힐지를 뭐 했더니 분할을 했는데 땅이 두 개 생겼죠? 그럼 번호를 부여하는데 본번만이 있다면 여기다 4번 쓰면 안 돼. 똑같은 4번이 두 개 있으니까. 5번 또 써도 안 되고 6번 써도 안 되니까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뭘 만들어냈다고?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부번. 그래서 부번은 이 짝대기를 거치는 번호. 이게 바로 부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단식 지번이라 한다. 단식 지번은 뭐만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번만으로.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복식 지번은 뭐예요? 복식 지번은 어디에? 복식 지번은 본번에 뭘 붙인다는 게 이거. 본번에 부번을 뭐예요? 부번을 자 붙인다. 이게 바로 이제 복식 지번이다. 근데 본번에 부번을 붙일 때 연결을 뭐로 하고 이 짝대기 뭐예요? 짝대기 표시로 뭐하고 이거 짝대기 표시로 뭐하고 연결을 하고 뭐로 읽는다는 게 이거 의로 뭐라고 의로 읽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식 지번과 뭐가 있다고 복식 지번이 있다.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다. 있죠. 근데 쌍가로서 한번 지번의 표기 있죠? 지번의 표기 그거 별표합니다. 지번의 표기를 별표해 두시고 지번의 표기를 별표해 두시고 우리가 자 지번의 표기를 보게 되면 이 지번의 표기는 일단 아라비아 뭐라고 숫자로 뭐 한다는 게 숫자로 표기를 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 임야대장 이렇게 임야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자 지번 숫자 앞에 이렇게 지번 뭐라고 지번 숫자 앞에 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이거 산자 뭐예요? 산자 붙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요 문장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 문장 갖고 뭐예요? 문제를 뭐예요? 틀린 자 문제를 고치는 유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유형이 항상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근데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한번 내고 죽었는지 안 내는 거 보니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이해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도회를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구분해고 A땅하고 뭐가 있어요? B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목을 한번 살펴보니까 A땅은 임야고 B땅은 됩니다. 자 지번을 보니까 이 A땅은 뭐예요? 100이에요. B땅은 뭐라고? 300입니다. 자 어느 대장에 등록이 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어느 하나의 토지가 무슨 대장에 등록되냐를 확인하려면 지번을 보라. 지번 앞에 사자가 없죠? 이건 무슨 대장? 토지 대장이에요. 자, 지번 앞에 뭐가 있으면? 산자가 있으면 무슨 대장이에요, 이거? 임야 대장이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그거 X죠? 근데 이제 지금 들으니까 X 같은데, 그 시험 문제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지목이 뭐라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된다. 안 붙일 수도 있죠? 왜? 어느 대장이 있으면? 토지 대장이 있으면? 무슨 얘기 하시죠? 그거 잘 붙인데.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 해서 산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가
집원 수치 앞에 산자 붙이지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다. 어? 근데 그 인간 한번 이 문제 내고 그다음에 죽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죽으라고. 그래서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내더라죠. 어?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 재작년 5년 전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 산자라고 산자 붙인다 그죠? 산자. 그죠? 요걸 임자라고 임자 붙인다. 이게 틀린 말이다. 임자 붙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산자 붙인다. 그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 뭐예요? 요 앞자를 뭐로 고쳐 놨어요, 이거. 뒤로 고쳤어요, 뒤로. 어? 앞자 뒤로. 그래서 재작년에 3년 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던 건 뭐냐면 이 지족도에는 뭐예요? 지족도에는 제목이라는 지족도는 뭐 축척의 500분의 1은 지족도에는 이 지족도라는 제목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앞에 쓴다 그래서 이게 또 틀렸어요. 고인간이 낸 거예요. 꼭 앞이나 뒤에. 그거 하나, 걔는 그거 하나뿐이 못 고쳐. 어?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퇴직을 얼마 안 놔두고 그래서, 그 사람은 퇴직을 안, 괜히 문제 한번 잘못했다가 나중에 심화을 쓰고 고쳐 푸죠? 그러니까 문제를 고쳐도 뭐만 고친다고? 앞이냐? 뒤냐? 그죠? 선이냐? 후냐? 그런 것만 고치니까 주의하라는 얘기고. 그 지족도를 뭐라고 고친다고? 임야도를 고치고 그런 거 고친다는 거죠. 하여튼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쓸 때, 집원이 뭐예요? 집원이 134번지 이렇게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예요? 139번지면 이렇게 똑바로 써야 되는데, 139번지 잘못 써갖고, 이게 잘못 써갖고, 이게 뭐가 됐을지, 이 사가 될 수도 있죠, 잘못했으면. 근데 이런 걸 뭐예요? 계약서 잘 쓰라고, 꼼꼼하게 쓰라고 뭐예요? 그런 거, 한 글자나 두 글자, 그런 거나 잘, 내용의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글자, 두 글자, 그걸 잘, 실수하지 않도록 그걸 잘 보라고 얘기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다시, 앞이라고, 뒤라고, 앞이다. 그 다음에 산하고, 산자, 산자라고, 임자라고, 산자다, 산자. 그거 주의해서 보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방금 이제 공부한 대로 집원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뭘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의로 읽는다 아니죠. 읽는다. 다시 하지 말고 뭘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그 다음에 집원은 본본만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단식 집원.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건 뭐라고? 복식 집원. 절대 본본만으로 집원은 구성해도 부분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용어 중에 참고로 쌍가는 4번 집원 부여 있죠? 용어만 이해합니다. 사행식이라고 하는 건 사자가 뱀사자야. 뱀사자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농촌 지역은 뭐예요? 이렇게 자 농촌 전답들은 이 토지 배열이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농촌에는 뱀이 많으니까 뱀이 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집원을 구성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자 사행식입니다. 사행식.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그 옛날에 군대에 있었던 그 지역은 군인들이 독사 잡아다가 뭐예요? 그 병에다가 소주병 대병에다가 그 나중에 뭐예요? 제대할 때 꺼내간다고 뭐예요? 그래서 묻어놓는 게 많아. 근데 이제 그걸 뭐예요? 잊어먹고 그냥 갔죠? 그래서 막 30년, 40년 막 되는 거 있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거 이제 갑자기 비만이 오고 그러면 이게 물이 흘려가갖고 그 병이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 가격이 막 뭐,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뱀은 어디에 많다고? 농촌에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게 사행식이다. 사행식. 근데 거기 단지식 있죠? 단지식. 단지식은 뭐예요?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 하는데 단지식은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아파트 단지 그러잖아요. 몇 단지 몇 블록 하잖아요. 이건 도시개발 지역이다. 도시 지역은 단지 이렇게 뭐예요? 단지 이렇게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단지를 불려놓고 이 단지에 본본을 부여해요. 본본 이렇게 2번 이 본본 부여하죠? 근데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돼 있으니까 본본에 부본을 붙여가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단지식이다. 그래서 단지는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뭐예요? 사행식은 어디? 농촌 지역. 이해만 합니다. 단지는 무슨 지역이라고? 도시. 자 사행식은 뭐예요? 자, 사행식은 뭐예요? 농촌이다. 용어만 이해합니다, 용어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만 이래? 다른 분들은 이거 안 해? 왜? 이게 자주 끼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해? 이런 행동을 안 해?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지, 나.